오, 야, 이거는 이번 멀티에서 가장 큰 전투가 될것 같다. 40군단 풀, 둘 다. 제국 40대, 드워프 40이야. 이건 컨트롤한 것도 잃을 거예요, 이거. 40카드라 가지고. 드워프도 포병이 있을 거고, 제국도 포병이 있을 거고, 서로 중원군이 오는데 서로 뒤를 잡는 구성이네. 아닌가? 맞네. 여기는 각개격파를 노리는 거네. 멀티야.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나는 뱀파고, 캐리어는 제국이고. 노포 원거리 포병에 진영 짜놓고 군주가 하나 있고 이건 캐리어 중원군 나오는 데고 캐리어 본대고 본진이고 요 중원군 나오는 데인데 중원군 털어버리려고 하고 병력 구성이 검사 검사 할버디어 검사 할버디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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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거너 아 프리컴퍼니구나 루마니크의 신전. 이거 포격이잖아. 이거 맞기는 맞나, 이거? 데미지는 센데, 이건 맞는다고 보자. 이거 되게 명중을 쓰레기 아니야, 이거? 뭐, 일단. 그런 거로. 궁수들 크로스보우 뒤에서 대기 중이고. 여기 오른쪽에는 핸드거너. 쫙 배치. 일단 여기부터 쓸어먹는 거 아마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녀석들일 거야 시작부터 핸드건한테 개 털리지 야, 씨 무슨 중세시대 그건 거 같다 야, 근데 쩔어 근데 얘들도 포병 있네. 대포. 근데 대포가 사거리가 안될 텐데, 이거. 너무 붙어가지고. 야, 이쪽에 주력 포병들이 있는데, 중원군이라 가지고 의미가 없다. 왔다. Ready to fire! 순차 사격하는 것 봐. 그리고 또 왼쪽에서 쏘겠지. 쿨타임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오른쪽으로. 갈림. 그 중세시대 때 이렇게 쏘잖아요. 앉아싸, 서서싸 하고, 쏘고 쏘고, 교대해가지고 쏘고 쏘고, 그거. 그런 느낌이었어, 방금. 뭔지 모르겠다, 용어들. 아주 궁수가 있긴 한데, 자리 잘 잡은 핸드거너들이 너무 프리들이다. 뒷라인은 병력 갈렸네. 결국엔 여기가 주요 격전지구만. 근데 진영이 너무 좋다. 드워프가 중원군부터 먼저 때려잡으려고 해가지고. 찡. 쓸리는 것 봐. 드워프의 자랑인 대포들을 쓸 수가 없었다. 노포. 그래서 이쪽 라인이 순식간에 쓸렸지. 각개격파 당한 거지. 대포. 없어졌고 롱비어드가 열심히 싸우고 있긴 하지만 너희들은 털릴 것이다. 영화 같은 느낌으로
아, 진짜 잘 싸 얘들. 역시 판타지 아니랄까봐. 사격 실력은 일품이야. 근데 여기에는 상대편 군주들이 있거든요? 영웅들? 지원 전문가. 이건 뭐냐, 이거. 이건 누구야, 이거? 근접전 전문가. 망치 보병 해가지고 얘가 사연, 뭐 유명같이 생긴 군주가 3명인데. 뭐지, 이거? 얘 수명은 한 세트인 것 같은데? 한 세트에 1군주? 영웅? 뭐 그런 느낌? 버프 걸었다. 서약과 강철의 룸 방어력 30. 그 그림부 달 전용 특수유니? 아 그래요? 근데 전세는 기운 듯. 뒤에 백업 병력은 뭐 여기서 싸우고 있으니. 여기는 궁수들이 좀 많네. 드워프들이. 근데 여기 제국 포병 있음. 이거 그거 아님? 우리나라 그거 신기전. 뭐야 이거 신기전 같이 생겼는데. 어쩌노. 아씨 대포보소. 어? 이거 히포그리프 아니야? 아 맞네. 아 데미그리 나이트 히포그리프래. 맞는 것 같은데. 야 무슨 씨 현대전 하는 것 같네. 로얄 얄트 도르프 그리파이트. 이름도 더럽게 어려워요. 꽥. 아빠 로코? 충격 기병. 속도는 오지게 빠르네 이거. 꼬라봐. 뭐 잡으러 간 거지? 대시를 안 하는데. 40카 대 40카였는데 쌈싸먹기로 각격파로 전세가 한방에 기울었네. 중원근 자리가 애매했구만. 끝났다. 다 퇴강이네. 군주 살아있네. 날래 날래 도망가라오. 보이지도 않아 이거. 깨무니까 죽어있어 애들. 어차피 이거 퇴각중이라서 상관없어요. 애들이 퇴각중이라서. 손실이 별로 없다. 각혈격파 당해가지고 2600대 2100의 싸움이었네. 좋은 승부였다.